건물도 생각보다 크고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서 되게 놀랐고 또 친구들도 인상이 다 좋아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입학식 날 강당에 모여가지고 애들 다 같이 있었는데 그때 규빈 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 저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방송부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방송부 활동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었고 재밌기도 했지만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3학년 때 성적표 받았을 때가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약 2년 동안 학생회 생활을 했는데 학생의 부원으로서 활동한 학생회도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다른 1년은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학년 담임님이 유정쌤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쌤들 중에 제일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올해 가장 아쉬웠던 일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코로나인지라 많은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어서 고3이 끝났다는 기쁨에도 놀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되게 믿기지도 않고 또 대학 들어갈 생각하니까 떨리기도 해가지고 되게 이제 앞으로가 시작이니까 준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줄 몰랐는데 되게 학교에 정이 들게 열심히 다녀서 벌써 고3인 것도 체감이 안 나고 그래서 졸업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쌍용고 3학년 학생 여러분, 연꽃에 대해 알고 있나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우리 졸업을 하는데 졸업과 함께 이것을 이겨내서 여러분 연꽃처럼 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의 앞날을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얘들아 졸업 축하하고 대학생활 잘하고 건강하자. 축하해. 자 졸업 축하해 아이들아.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앞으로 미래 내년에 대학 가서도 이렇게 학교 고등학교 학생활처럼 열심히 하면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앞으로 대학 가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 안녕. 얘들아 여러분 졸업 축하하고요. 만난 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름 정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대학 가서도 여러분 원하는 바 모두 잘 이루기 바라고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안녕. 1학년 때부터 함께 했는데 그 어린티나던 풋풋했던 그 신입생 들이 어느새 징그러운 고3이 돼서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다니 선생님도 참 섭섭한 마음과 이제 되게 벌써부터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생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하던 대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 하고자 하는 꿈 모두 이룰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안녕. 누구지? 안녕 친구들. 1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잘 사세요. 자, 안녕.
여러분 졸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예요. 졸업 후 여러분의 가능성 마음껏 펼치고 그리고 또 항상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졸업 진심으로 축하해요. 얘들아 2년 동안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올해는 많은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대학에 가서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원하는 일 모두 이룰 수 있기를 바래. 안녕, 잘가. 고텐타. 3학년 여러분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앞날이 밝고 그리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ch gratuliere dir zum Abschluss und alles Gute. 안녕하십니까 졸업생 여러분, 교장 고미영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낸 여러분은 진심으로 졸업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 존경하는 선생님과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곳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나누었던 그 열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천안 쌍용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학교 다니라고 고생하셨고 3년의 결말일 잘 이어지게 해서 졸업이라는 큰 결실을 얻게 된 걸 정말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도 3년 동안 뭐든지 한 가지 음악이든 취미든 뭐든지 외국어든 3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이런 결과처럼 마지막에 한 가지 무엇인가 한 가지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알았어.